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 마지막이라는 건요. 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뭘 더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래, 항상 아쉬움이 있어야 네. 또 다음이 기다려지는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네. 공간이. 네. 예, 말들이 IMF 때보다 더 안 좋다고들 그래요.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도둑들이 많다라고, 도둑들. 도둑도시가 도둑. 세상에 헛짓이 없었어, 도둑질이라는 게 있어. 근데 도둑들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요? 네.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누가 봐? 누가 봐? 네, 맞아요? 네. 어, 깜짝이야. 제가 맞춘 거죠. 보석바 좋아하는. 보석바? 네. 네. 누가 봐, 보석바? 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보석바. 보석바.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저 누가 봐? 누가 봐? 거꾸로 알고 다녀, 똑바로 알고 다니시. 아, 제가 맞힌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도둑들이 네. 보석발 누가 봐는 다 알아. 근데 도둑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이 있어. 역, 지하철역, 서울에 있어. 싫어하는 지하철역? 네, 싫어해.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 저 은평구에 있을 거야. 은평구에 있어. 내가 히트를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예. 네. 아, 저 은평구 네. 무슨 동이 있어요? 은평구 무슨 통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도둑을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네. 그 주머니도 보고 다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그래, 저분이 맞추네. 뭐라는 거야? 네, 수색력 그러네. 아, 수색력. 도둑들이 수색력을 네. 안 가려고 그래. 절대로. 네, 네 절대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수색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자이실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 곡을. 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예. 유현상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브로 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눈물을 왜 강태면 가만하지